안녕하세요. 양규섭입니다. 이 시간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에 방역학과의 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. 앞으로 확진자가 4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38만 명으로 해가지고 치명률이 8.5%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최대 340만 명 정도까지 환자가 생길 것이었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그런 것 때문에 10,000명 수준으로 관리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에 3년간 4차례의 웨이브가 왔다고 말하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도 두 번째 웨이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.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